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타에라레타 미고토바가 사토레루 메그미노 시간이 날 것도 내가이마스. 육상 경기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리그저 경기를 미루 듣기니 지방 잔내니 오모우 순간과 도유 순간난데시오. 그것은 잘 뛰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와 선수가 이쪽 게임이 하실 때 도치우대 타오르테 시마테 아키나메테 시마우 순간대와 나야 되시오까. 여자 육상 경기에서 잘 뛰다가 골인 지점 가까이에 와서 넘어져서 포기하는 그런 선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시 리그저 경기대 리바면이 하실 때 있다 온나노 시도가 하실 때 골을 짓던 데 타오르테 시마타 순간을 미타고토가 아리마스. 또 200m 허들 경기에서 골인 지점 가까이 와서 2등으로 뛰던 선수가 있었어요. 소시테 200m의 조시의 리쿠조 하드르의 경기대 2방매에 하실 때 있다 조세이가 이마시다. 그런데 맨 마지막 허들에 발이 걸리면서 그만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카시 골을 시팅 사이고니 아르 쇼가이 부츠니 아시가 히카카테 시마테 타오레테 시마이마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혼돈이 잔낸데 나리마생 되시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카시 고니나 리쿠제 교교 밑에 와타사치노 신코노 것도 오모이다시마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와타사치노 신코 세이카치모 신코노 교기 교소니 다토에라레테마스네. 그런 믿음 생활 같은 그런 경주와 같은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넘어져서 실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나지오니 신코노 교소노 나카데 모 이치만 잔넨나고 또와 신코 세이카치노 도츠 즈마지이테 타오레테 시마우 것도 되나 되시오까.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또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쯤이 역가시대 쯤아지이테 시마타리 또 오모이아가테 쯤아지이테 타오레테 시마우 도끼모 아르 데쇼.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듦과 아픔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신고 생활 중에 신의 곤란이 아때 그르심이 있다면 이때 타오레테 시마우 도끼가 아르 데쇼.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생겨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세이토 도시의 마주할 낙가에 사비시 오모이가 싶대 소시대 쯔마지이테 시마우 고코루가 그리시크나테 쯔마지이테 시마우 도끼모 아르 데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금방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카시 손이나 도끼가 기타 또시때모 쓰고 다치자고 나라바 카미사마카라 타에라리는 치카라니 요때 많이 쓰는 것도가 되기는 데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카시 손에 도끼니 다짜그르 것도가 되기나 그래봐 속고대 타오르테 심하때 간전히 신고 세이카치오 아키나메테 시마우 바이모 잔넨나 손에 도끼모 아리우른 데스. 제가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네, 맞다. 제가 니혼이기 때 마모나이 도끼노 신고 세이카스오 시테이타 도끼노 코토난 데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호시오 이쪽에만 시대 때 교회에 가요테르 아르 시마이가 이마시다. 그 자매는 전문학교를 다녔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면 갖고 가요이 아르바이트 시나가라 벤키오 시대 마시다.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갖고 또 아르바이트 후다치오 쓰는 것도와 다행이라고 또난데서네. 하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는 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카시 교회에 대해 아웃 한 면이 있으면 아카루이 가오 되시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시카시 소노 시마니 시련가 야떼키타 와케 데스. 역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몸에는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야리 후다츠 노 고토 쓰루 고토와 가르다니 무리가 있다 요 데스.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다 쉬어야 했어요. 각고야 아르바이트 료호 야스마라 케레바 나르나쿠 나떼 시마이마시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지쳐서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라다가 있다고 나를까라 고코르모 스카레테 지분이 오카레테르 그 강교를 낳고대 스베트 나니모까모 아키라메테 시마이타이 또이 오모이 같다. 그런데 교회 생활마저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시 교회까라데모 돈돈도 그 하나레테 있듯이 시마탄데스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위로도 해보았지만 자신이 겪는 일이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힘든 것만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가사메타를 이노리 모시다겠다는데스가 야르 지방의 오카레테르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 의미가 있으라 그 환경의 호가 모두 크게 믿てしまったんですね. 결국 주님보다 힘든 현실만 보다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결국 시오 믿음을 요리모 그리스 환경밖에 돌아야られて 결국은 교회から 離れてしまいました. 성도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예, 민나상 리와 도데아레 예수님은 신고생활中에서 つまずいて 심하고것도와 とっても 예수님은 非常に 잔念に 思うんです. 사랑으로 인해서 실족되었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되었든지 말입니다. 즉, 히토니요테 つまずいて 심았다리 아니야 자신의 요아사니요테 つまついても 하나님 예수님은 잔念に 思うんで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というのは私たち一人一人はイエス様にとって最も尊い存在であるからです.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죄로 넘어졌든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든 그로 인해서 실족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信仰生活の中で罪によって倒れてしまったのか、あるいは自分の弱さによってつまずいてしまっても、やはりつまずくことはイエス様は非常に悲しんでおられます。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좀 잘될 것을 너무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지ている 우리たちは 예수님을 신지てるから 全てが 음악을 이끄고도 날씬고 노존되는ですね.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실망도 크게 되죠. しかし 기대요 大きく 持てると 失望も 大きいはずなんです. 실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되기도 합니다. 소위 시부가 大きくなってしまうから それのことによってつまずいて倒れてしまうんですね.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例えば 결혼 생활까지 例えることが できるんですよ. 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었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맞아. 結婚してない未婚の皆さんが誤解しないで聞いてくださいね.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지요. 예, 결혼 생활까지 다시때 박전시다 기대와 꿈을 모텔 人が 오지 이るんですね.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때 이어요. 결혼 생활이 始まるんですね.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닐 때가 너무 많지요. しかし 이제 결혼 시때 비트라 자신이 思い 描いた 결혼 생활과 마르데 違うんです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고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지도 유니스키가 바다 결혼 시때 나이 민나상과 ただ 참고 태도니 시때 보다서요네. 결혼을 할 때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기대만 하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다다 간쇼的に 결혼 생활까지 로맨틱に 思うと 현실대 경기 현실としては 음악과 결혼 생활까지가 いかないんですよ.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보여진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가 始まったら 눈에 보이는 현실이가 見えてくるからなんですね. 그래서 결혼 생활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つまずいてしまう 人たちが 現れ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 현실을 受け入れることを できる 忍耐する 직감이 필요なんです.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しかし 신앙 생활도 同じなんです. 예수님을 믿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복된 일이 생길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열심히 신지て 봉사すれば すごくなんか救われるような その 기대가 知らずに 持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しかし そういった 기대를 持っていると 자신이 理解できない 환경や 受け付けられない ことにあってしまうと つまずいてしまうんですね.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신고 생활까지 고난이나 고심이 시련과 아주 모르다도 시대때 다이어스레바 시오 다이어 때 닌타이모 다이모토가 되기를 또 이것도 신지대구다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라 예사마마 와타사치니 미고토바오 아타에 때 그다사탄데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는 대감이 다이니 이쇼 칠세스가라 주 이세스니와 고가 있다리마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들이요, ますます 열심히 아나타가타노 메사레타고토 또 에라바레타고토 또 다시카라 모노토 시나사이. これらの 것도 오고나테 이레바 츠마즈쿠 고토나도 게시테 아리마센. このように あなた方は 私たちの 主であり 救い主である イエス キリストの 永遠の 御国に 入る 恵みを 豊かに 加えられるのです.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와 私たちに 御言葉を 与えて 下さっています.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메사레타고토 에라바레타고토 가타쿠 니기리시메테 신고세이카즈니 데키오시테 아유무나라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그리심이 갔다도시테모 소리오 다헤르고토고 데키마스시 노리고에르고토가 데키는데스. 말씀을 바로 알고 상황을 대하는 것과 대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미고트바오 못때 신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적용しないのは 大きな 차이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다고 지가 결과가 알아버리는데서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되느냐, 실족되지 않느냐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그리심이야, 소 시련이 왔다 때니 스마즈크가 스마즈크 것도가 나요에 날까, 또유 문단이 날까라です. 하지만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가시 노점의 것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테일까라 신고 생활 가운데 그 그리심의 시련을 기쁘게 이렇게 돌을 것도 내가이마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삶, 축복된 삶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신지てるから 시급기를 것도 노점문제なくて 예수님을 신지るから 무시로 그리심이 진행을 受ける 것도 喜んで 아이무 것도 願うんです.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수적인 그리심이나 시련과 예수님이 속시ているから 受ける 시련도 そのような 그리심이란です.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신이 속시ているから 아니 속시ているから 受ける 그리심이나 시련 これが 세수적인 박해와 시련 그리심이란です.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しかし 예수님을 신지てるから 幸せになりたいと 求めているんですが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その思い通りに 幸せになれないから 苦しく 시련이 왔다 또 思うのは 聖書的な 시련 苦しみ 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소리와 세족시대나이 고도모노요나 신고난데스. 시편 56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행 고지 록벤 주 3세스니와 고가있다리마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あなたは私の命を死から誠に私の足をつまずき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は私が命の光のうちに神の御前を歩むためでした。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련, 苦しみ, 迫害とは どういうものなんでしょうか?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イエスの御言葉通りに生きようとするときに、そうさせないためにやってくる苦しみ、試練のことなんです。 그래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실족하지 말라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そのような苦しみ、死に迫害が来る時につまずくことなく命の光の中で歩みなさい。そのために御言葉が与えられているん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 와타사치한테라했다 본문의 낙가대와 고리라는 것도 아나타가타니 하나시다노와 아나타가타가 쓰마지크 것도는 나의 담에데스 또 가했다리마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베테는 시에세는 것도 봐봐 와타사치가 신의 낙가니 이끼를 담에 아이모 담에데 아테라했다 고토바란데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私たちに与えられた使命、そしてイエス様が歩まれたその命の道を歩まされるために与えられた御言葉なんです。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듦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ですから与えられた御言葉を持って私に迫ってくる苦しみ、試練、迫害に対して苦しく思うのではなくて 고난과 힘듦 때문에 실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심이가 그럴까라 스마지근자나くて 아테라타 미고토와 니기를 심했대 노리고에테 닌다시테 이크것도 미나니요테 시켜그시마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永遠の神様御国に入られるそのような信仰の姿を持つ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愛の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真理の道、命の道を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실족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決してつまずくことを願っていない主の御心を私たちが悟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힘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それで与えられた御言葉を握りしめて忍耐して最後まで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力を与えてくださ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과 핍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과 핍박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喜ばれる 시련, 학교가의 その困難を私たちが忍耐して乗り越え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導いて力を与えてくださ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もっと成熟した信仰を持って主に喜ばれる信仰生活をしますとこの時間切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